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취득세에 이어서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 이외.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등등.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소유권인데. 자,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서 옛날에 2%는 납부하고 등기는 안한 거. 그래서 11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등록세죠? 이 등기 부분은 뭐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이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원칙이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10년까지 2%는 납부하고 10년까지 등기를 안 하는 거. 11년 1월 1일부터는 등기 부분,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자, 476페이지네요. 476조.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포인트가 뭐다? 공부. 공부 기준이에요.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공부 기준이다. 누구에게? 등록을 하는 자. 그리고 면허를 받는 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출제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공부 기준이다. 등록을 하는 자, 즉 명의자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네요. 자, 그리고 박스, 과세 주체는 도구세. 그리고 조세의 성적,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명의자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이 명의자는 반드시 뭐다? 실질적인 권리자다.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죠?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의자는 외관상, 외형상 권리자다. 그래서 외형적 요건만 충족되면은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 그래서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할때 내는 세금, 형식주의다. 조세이불료. 그래서 과세표준은 가액으로 결정하는 종가세. 그리고 말소등기, 지목변경 등이 등은 건수로 과세하는 종량세. 그래서 세율도 두 가지를 써죠. 종가세는 비례세율. 건수로 과세할 때는 6,000원 정액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징수 방법은 60일 쓰는 게 아니에요.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 징수한다? 6,000원으로 한다. 자, 그다음 과세대상. 자,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 엔드 뭐다? 공부.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대상이다.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 그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소유권이죠? 그 소유권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원칙이 등록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한다. 단 2010년까지 2%는 내고 11년부터 미등기 부동산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취득세를 납부한다. 다만 다음에 등기 등록은 포함,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기업,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양식업권은 취득세를 몇 프로 내는 거야? 2%. 2% 납부한다고요. 근데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본다? 등록할 때는 6,000원,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다음 외국인 소유도
취득세는 2%만 납부하죠.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세에서는 그러나 등기등록을 물어볼 때는 보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죠. 그리고 디귿 제척기간이 경과. 그럼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이거는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 면세점이죠. 그럼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해. 그럼 이거는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등록을 물어보므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예제 오른쪽.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 또는 등록이 아닌 것. 광업권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 과세합니다. 외국인 소유 수입하는 거 취득세는 2%만 내. 취득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을 물어보니까 등록면허세. 그 다음 제척기간이 경과 등기 등록을 물어보죠. 등록면허세. 그 다음 50만원 이하는 면세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해요. 그럼 뭐를 물어봐? 등기 등록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죠. 그 다음 5번은 뭐다? 20년 이내. 10년이 아니라 20년 이네요. 자, 20년이고 21년이고 22년이고 자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소유권이죠?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소유권이므로.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비과세.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몇 개 안 되죠? 항상 공통.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는 뭐다? 비과세한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등록받는 등록면허 비과세입니다. 자기 과세권자죠? 그러나 기타 등기등록 면허. 자, 1번 촉탁 등기는 부탁하는 거죠. 법원을 향해서 등기를 하라고. 그래서 촉탁 등기는 원래 명의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근데 뭐예요?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 끝났죠? 이런 경우는 회사 명의로 촉탁 등기할 때는 비과세한다. 그 다음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지적소관청 변경 다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합니다. 중요한 거는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 무덤, 묘지는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2% 과세합니다. 무덤, 묘지, 조상보호 목적으로 비과세. 자, 그 다음 기본통칙, 지방세가 체납됐다. 압류 들어가죠? 압류 등기 또는 재산에 대해 압류와 해제 등기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는 간단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 예제는 꼭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479쪽.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 구세라 그랬죠? 도지사, 자치구청장, 그리고 자치시와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다. 그리고 납세지, 등기등록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만 알면 돼.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되죠? 소재지 누가 과세권자다? 도, 구. 그리고 니은, 같은 등록이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충청도에도 걸쳐 있고 전라도에도 걸쳐 있죠? 그럼 등기소가 두 개네. 전라도 등기소, 충청도 등기소. 그럼 등록면허세를 뭐다?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상급관청이 정해주죠. 상급관청이 정해준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리고 분명하지 않을 때도 등록관청. 절대로 부동산 소재지에 속으면 안 돼요. 등록사항이니까 등록관청 소재지다.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는
공부 기준이에요. 등기 등록을 받는 바다, 명의자,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외관상 권리자. 그래서 등록면허서의 포인트는 뭐다? 설정 등기입니다.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그 등기에 뭐다? 권자? 명의자. 그 등기의 권자. 그러나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뭐다? 설정자.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 등기의 권자, 저당권자, 채권자 또는 은행이 되겠죠? 그 다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그 등기의 권자. 그 다음 지상권도 설정 등기 다 권자네요. 권자. 그러나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기본 통칙을 보면은 가운데 1번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 그러나 한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안 됩니다. 환급이 안 된다고요. 환급할 수 없다. 이유는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그리고 대위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 된다? 그 소유자, 즉 채무자. 미등기 건물 소유자, 채무자가 납세무자가 되네요. 즉 보존 등기자가 납세무자 되다. 그래서 채권자는 신청자일 뿐이에요. 대위 등기는 뭐다? 소유자, 즉 채무자. 그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480쪽. 1번.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용제받아 을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다, 말소 등기다. 말소 등기는 뭐다? 그 등기에 뭐다? 설정자. 그럼 설정자는 누굽니까? 을. 갑은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지문이 설정 등기라고 나오면 뭐다? 은행이 되겠죠? 말소 등기는 그 등기에 설정자. 을. 즉,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 02번. 자, 02번은 뭐를 물어본다? 설정 등기. 설정 등기. 그럼 1번은 뭐다? 권자. 그 다음 부동산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를 때 항상 지방세는 뭐다? 부동산 소재지이다. 부동산 소재지.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설정 등기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전세금액에. 부동산가에 가면 안 되죠? 전세금액에 0.2. 그리고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6천 원보다 적을 때도 얼마를 징수한다? 6천 원으로 한다. 그다음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았잖아. 그럼 이전받으면 이전받은 자, 즉 병이 전세권자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병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다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예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납세 절차. 이 과정이네요. 자, 과세 표준.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부동산 등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그래서 신고가액이죠? 적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여섯 개가 있죠.
이렇게 부동산 가액,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6개. 그래서 원칙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입니다. 전부 등록 당시. 그래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절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절액. 그래서 둘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사실상이 들어가는 것은 뭐다? 시가표준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몇 개? 6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6개. 국수, 공, 판장, 검정. 6개. 자, 근데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2번도 나왔죠?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대수사라면 취득가액 중몇 프로 넘게 증명해야 돼요? 90% 넘게 증명하면 이에도 증명된 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고요. 자, 양괄호 2번.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달라졌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가액을 합니다. 변경 전 가액하면 큰일 나요. 그럼 법인임으로 변경된 가액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이다. 그래서 취득세와 똑같이 국, 수, 공, 판, 장, 검증은 등록면허세도 시가표준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나 사실상 그러나 법인이 자산재평가 감가상각을 하면은 사실상 취득이 달라질 수 있죠? 변경되잖아요. 그럼 변경 전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한다?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이네요. 자, 그다음 2번. 자,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할 때는 채권 금액이죠. 그러나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최고액을 과표로도 합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무조건 뭐다? 뒤에 지문이 목적이 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자, 3번. 모든 법의 기본이죠, 지방세? 자,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않았죠? 그럼 토지 건물로 안분, 항상 나눌 때 기준은 지방세니까 무슨 비율로 나누어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 비율, 즉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자, 그다음 각종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등은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당 얼마? 6천 원. 그다음 건수, 매일 건, 종량세죠. 그다음 등록면허세 신고사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은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에 2억이 찍혀 있으면 2억이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공부상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자, 세율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세율은 물세임으로 비례세율과 정액세율을 함께 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과세 표준과 세율, 소유권. 자, 보존 등기는 0.8%. 자, 소유권이 왜 나왔나요?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잖아. 그럼 취득세는 2.8. 그래서 등기를 늦게 한 거예요. 그럼 옛날에 2%를 납부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0.8만 과세합니다. 즉, 종전의 등록세 세율. 그 다음 유상. 자, 유상은 4%죠? 큰 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큰 녀석의 1을 빼. 그러면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그 다음 상속은 38이죠? 2.3, 2.8. 그러나 취득세는 농지 이런 거 구분 안 해요. 큰 녀석. 2.8에 1을 빼니까 0.8.
상속유의 무상은 뭐를 얘기해? 증여. 그럼 증여는 비영리와 외로 구분하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구분이 없어. 그래서 취득세의 큰 녀석 3.5%에다 1을 빼니까 1.5% 소유권 4가지. 그래서 취득세 2% 빼고 종전에 뭐다? 등록세만 과세한다. 등록세 세율. 자, 그 다음 나머지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는 전부 세율이 몇 프로다? 0.2. 그럼 0.2%인데 앞에 과세표준을 정리해야죠. 지상권은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2, 가등기는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에 0.2,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액에 1000분의 2, 0.2%. 그 다음 전세권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전세금액에 1000분의 2. 그 다음 임차권은 보증금이 아니라 뭐다?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0.2.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채권,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네 가지는 별 딱 붙이고요. 가져가 경매,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 신청은 부동산가에 가면 큰일 나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0.2. 그럼 여기까지가 무슨 세율이다?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비례세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차등 비례세율. 자, 그 다음 그 밖에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기 등은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건당 6,000원. 최저세액제랑 똑같죠? 건당 6,000원. 500원이 나오더라도 최저 6,000원을 걷어갑니다. 정액세율. 그래서 밑에 점.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지 않았잖아요. 20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했잖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유권도 뭐다? 등록면허세에 나와서 2% 빼고 나머지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는 농지와 비영리를 구분 안 하고 큰 녀석의 1을 뺀다. 그치?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유상은 몇 프로다? 2%잖아요. 근데 우리가 1에서 3%를 적용하는 주택은 1을 못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해당 취득세 세율의 50%를 빼는 게 아니라 곱한. 그럼 취득세 6억까지는 1%잖아요.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켰죠? 1에서 3%. 9억 초과는 3%다. 그럼 만약에 6억 이하는 1%죠? 1%야. 그럼 여기다 몇 프로를 곱한다? 50%를 곱한, 즉 몇 프로만 적용한다는 뜻입니까? 절반, 0.5%.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 항상 표준 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입니다. 50%.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안에서 50%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나 나머지는 고정된 일정하게 적용하는 일정세율이다. 그래서 탄력세율은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하나요? 표준세율. 부동산 등기에 안에서 50% 가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최저세액제는 6,000원이 안 되더라도 6,000원으로 한다. 자, 오른쪽 대표 예제가 나와 있네요.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1번, 2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표준세율이 끝나고 그럼 지금부터는 무겁게 매기는 뭘로 간다? 중과세율. 딱 하나입니다. 대도시. 대도시에서 자본금 등기. 그래서 대도시에서 법인이 자본금 등기할 때는 뭐다? 인구 중과가 옴으로
표준세율의 몇 배로 증가한다? 3배. 포인트예요, 3배. 그 대도시 꼭대기 나왔잖아요. 설립 본점. 그리고 지점 분사무소 2번. 밖에서 안으로 전입 다 중과합니다. 등기사항이니까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다 중과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 등기세율이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시험은 3배라고 안 나와요. 100분의 300. 그러나 다 3배로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중과 제외업종. 중과 제외업종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3배로 안 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중과 제외업종은 밑에 금융업, 뭐 은행업 이런 업종은 3배에서 제외한다. 단, 제외업종이더라도 중과 제외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포인트가 뭐다?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업종 변경을 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 있다 그러면 3배로 중과합니다. 없는 경우에 한해서 중과를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 부가징수. 자, 원 측은 박스 누구에게 신고를 합니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그럼 2번 시장 군수는 납세무자에게 뭐를 줘요? 납부서. 그럼 우리는 은행 가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도 필수 서류가 뭐다? 영수필통지서 한 부와 영수필 확인서 한 부를 첨부해야 등기 접수를 받아주죠. 결국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안 하면 등기 등록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고 기한 원칙은 전까지입니다. 즉 접수하는 날까지. 그러나 추징 대상이죠. 등기 등록 후 중과세율 적용이 되거나 비과세 면제받은 게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반드시 뭐다? 이거는 필수. 취득세와 동일하다. 그래서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 때 가산세가 있었을 때는 가산세 제외합니다.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받은 게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 납부. 자, 그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신고 의제입니다.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무신고했죠? 근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불이익을 안 준다. 두 가지.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까지 납부했, 왜 부과하지 않을까요?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죠? 접수할 때까지. 자, 그 다음 기한 후 신고도 뭐다? 취득세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든 수정 신고든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동일합니다.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어떨 때 한다? 무신고할 때. 그럼 무신고하면 20% 붙어 있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잖아요. 20, 10, 40. 납부 지연 가산세는 개정됐어요, 최근에. 10만원당 22가 아니라 25로 수정해 주세요. 22. 국세, 지방세가 동일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중가산세는 80%가 붙죠? 이거는 뭐다? 취득세만 붙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과산세 80%는 미등기 전매 있잖아요. 소유권. 그 소유권이므로 등록면허세는 관련이 없어요. 취득세 지문이다. 자, 그 다음 부가세. 자, 지방교육세는 뭐가 붙어요? 납부세액의 20%.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에 붙습니다. 그럼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는 뭐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니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뭐와 함께? 등록면허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죠? 예, 본세 따라가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대표 예제가 나와 있네요. 1번, 등록면허세 뭐를 물어봐? 납세 지는 원칙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틀렸네요. 2번,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한은 추징사유가 아니에요. 원칙이 뭐다? 부동산에 뭐다? 등기 등록 전까지이다. 60일 쓰면 안 돼요.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자, 그 다음 3번은 추징사유는 이럴 때는 60일을 씁니다. 60일 and 신고 납부. 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4번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은 뭐다? 60일이 아니라 뭐예요? 등록하기 전까지이다. 접수하는 날까지이다. 그 다음 3번, 5번 등록면허세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뭐다? 신고 납부해야죠. 등기소에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등기소 틀려져. 등기소는 등기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486으로 넘어갑니다. 자, 등록면허세 전체 문제입니다. 같은 등록이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부과하기가 곤란하죠? 이럴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절대로 부동산 소재지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기죠? 원칙이 뭐다? 표준 세율에 3배로 중과한다. 그러나 금융업, 은행업 등은 중과 제휴업종이죠? 그럼 이런 애들은 중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300으로 한다. 하지 아니한다. 단, 사후관리가 들어가요.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충과는 없다.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죠. 그래서 3배로 하지 아니한다. 그럼 업종 추가가 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없다. 없다. 그러니까 3배로 중과하네. 있다. 그러면 뭐다? 옳은 지문으로 바뀐다고요. 자, 무덤.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비과세. 그 다음 4번 등록면허세는 설정, 변경, 소멸, 엔드 뭐다? 공부. 공부, 명의자, 등록을 하는 자는 납세물을 진다. 자, 그 다음 5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이죠. 항상 부동산 등기만 50%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2번 오른쪽. 자, 부동산 6억입니다. 전세기간이 2년, 전세보증금 상업,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물어보네요. 자, 개인, 갑이 부동산,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그럼 전세 금액은 얼마다? 3억.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요? 그럼 전세 금액에 보증금의 세율이 몇 프로다? 0.2. 그럼 2, 3은 6, 60만 원이죠? 등록면허세는 60만 원. 3억에 전세 보증금 6억에 곱하면 안 돼요. 0.2%. 20%면 6천만 원. 2%면 600만 원. 0.2니까 60만 원. 그래서 납세무자는 전세권자인 을. 그래서 1번 과세표준은 6억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3억이에요. 3억. 그리고 2번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뭐다? 0.2%. 1000분의 2. 8 틀렸죠? 그 납부세액은 6천이 아니라 뭐다? 60만 원.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을. 답이 4번이네. 그리고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이다. 주소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상상 등록면허세는 전체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문제 출제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를 마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488쪽.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